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여러분들 설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도 좀 있어서 목소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이제 제가 진로 상담을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취업을 준비할 때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면은 이 모이킹 분야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블루팀, 특히 이제 외국 문서들이 보면은 요 단어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공격팀이냐, 이제 보안팀이냐, 방어팀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런 차이점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이해하는 시간들을 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레드팀하고 블루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레드팀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모이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모이킹하고 또 레드팀하고 굳이 뭐 구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뒤쪽에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실 또 구분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챗GPT한테도 한번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이제 모이킹하고 레드팀, 그거는 이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제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격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을 한다. 우리가 시나리오 모이킹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단순한 공격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공격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안 조치의 효과들을 테스트하는 보안 전문가 이제 그룹이다. 근데 보통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기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설팅 업체들이 주로 많이 이제 모이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이커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제 펜테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이것들을 이제 줄임말이 아니고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인데, 우리가 이제 펜테스트라고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 전문가 이제 그룹이다. 그래서 우리가 컨설팅 업체에서는 뭐 레드팀을 뽑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모이에커를 이렇게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드팀의 이제 최종적인 것은 회사 방어의 어떤 취약점들이죠. 이게 잠재적인 어떤 취약점들을 미리 발견을 해서 고객사의 그런 약점들을 식별을 하고 보안 가이드를 제시하는, 예, 이런 조직들을 우리가 이제 레드팀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모이에커라고 하는 보다는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금융권 그런 쪽에서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하나의 이제 팀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팀 구성 안에 어떤 취약점 분석가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안 관제 같은 경우는 레드팀 쪽에다, 레드팀이 아니고 이제 블루팀 쪽에 보유가 한 것이고, 어떤 그 인프라들을 진단하는 그런 팀 구성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어떤 것을 취약점들을 분석하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루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침해 대응이나 이제 보안 관제 쪽이나 여러 가지 이제 통합 로그 분석 같은 경우나 이런 모니터링들을 이제 대응하는 쪽을 이제 우리가 블루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드팀하고 이제 블루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외국에서는 또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합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디펜 어태커 뭐 이렇게 이야기하보단 요게 이제 좀 더 깔끔한 단어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챗GPT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를 이렇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나왔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취약점하고 약점들을 식별하는 것이고, 그 약점하고 식별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가이드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 보안 사고의 모니터링이나 대응들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한다, 이렇게 둘이 같이 협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걸 이제 컨설팅 업체, 이게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컨설팅 업체들이 이제 모이에커 인력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안 격차였던 것들을 뭐 식별하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뭐 회사의 사고 대응 계획들을 테스트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사고 대응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이해킹, 우리가 웹해킹이나 모바일해킹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협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 대응 계획들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블루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레드팀 같은 경우는 권장사항을 한다, 아까 가이드를 제시한다,
블루팀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를 가지고 보안적으로 개선을 구현을 하는 팀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블루팀 쪽에서는 이제 개발자고 운영자들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가이드를 제공해 줬던 것을 기반으로 개선이 잘 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됐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제 공격팀들, 아마도 레드팀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행 점검을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이킹과 그런 레드팀 같은 경우도 어떤 것들을 이제 준비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레드팀 같은 경우는 최신 동향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서비스들을 이제 모이킹하는 인력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이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사실 모이에코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선택사항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선택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서비스의 그런 어떻게 보면 보안 담당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고객사한테 이런 것들을 뭐 제공을 해준다면 서비스 관점에서는 좋은 거지만은 사실 안 하면 또 그만이거든요. 안 하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만 그런 점검하면 되는 것이고, 뭐 최신 동향 같은 걸 파악할 이유는 뭐 선택인 것이지 필수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레드팀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자기 자신의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가 만약 공격을 실질적으로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신 동향들을 굉장히 빠르게 분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되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런 트위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구글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최신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공격 코드들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신규 공격들, 어떤 제로데이 같은 경우는 원데이 취약점이나 이런 공격 같은 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힘을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나 공격 기술에 대해서 고급 지식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가져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인프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나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에 대해서 빨리 캐처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같은 거나 시스템 아키텍처, 우리 여러분들이 인프라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올라간 어떤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식별을 합니다. 우리가 웹 환경이나 이제 모바일 환경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인프라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투 테스트에 대한 도구들이나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투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칼리 리눅스도 많이 사용을 하겠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스크립팅이나 아니면 파이썬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다 보안 담당자 있을 때는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인프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다 진단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거죠. 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량의 서버들을 진단할 때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도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어떤 분석이나 문제 해결들을 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제 공격들을 하게 될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창의적이고 이제 고정관념을 깨는 능력들을 이제 포함을 해라. 어떤 시나리오 모이킹들을 하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을 어떤 기계적으로 한다면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그때는 이것을 이제 프로세스, 아무튼 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스들을 최대한 이해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이제까지 공격한 거 이외에 다른 공격 기법들이 있는가, 우회 기법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가, 아니면 시나리오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창의적인 그런 접근 방법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팀, 아까 이때 블루팀이죠. 예, 블루팀하고 다른 구성원하고 통신할 수 있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들이 능력들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규전 준수의 어떤 가이드 같은 경우나 모범 사례들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해서 제안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루팀 쪽하고 연계를 해서 이제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들, 아무튼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협업 부분들이 굉장히 크죠. 사실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보다 더욱더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그 다음 아까 최신 동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다른 접근 방식들이 좀 많이 필요를 합니다. 이게 보안 담당자하고 그냥 모이킹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틀립니다.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레드팀하고 펜테스트하고 이렇게 차이점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읽어보면은 별 차이점이 없습니다. 뭐별 차이점이 없고, 여기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펜테스트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요소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모이킹하고 레드팀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하는 업무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것들은 이제 업무 자체는 비슷비슷해요. 자체로 비슷한 것이고, 레드팀을 구성할 때도 당연히 모이킹 인력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범위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틀리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범위들이 레드팀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방어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더 딥하게 우리가 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 회사, 내가 다니고 있는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딥하고, 그 다음 파고드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보안 솔루션에 대한 그런 점검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보안 솔루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다 보면은 뭐한 10개는 넘는 거는 기본이고, 뭐 20개 뭐까지 있는 것들도 많이 받고, 그 이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이 많이 설치해야 될 건데,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패치도 하고, 이런 취약점들이 나오면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파고드는, 예, 그런 기술이나 그런 어떤 관심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레드팀이란 것을 잡코리아 쪽에서 한번 검사를 해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갑자기 뭐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는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캐피탈. 예, 그렇죠. 그래서 레드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의 다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그 IT하고 관련된 그런 업체 쪽에서 뽑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관련된 것은 현대오토에버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제가 모이킹 이제 잡코리아에서 한번 확인하는 거, 거기에 영상에서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담당 업무들을 이제 보시면은 모이코 인력들하고 뭐 동일합니다. 그렇게 뭐딱 이렇게 차이점들은 그렇게 묶이진 않는데, 실제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것은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뽑을 때는 이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진단이나 모바일 취약점 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누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 이 레드팀 같은 경우 담당 부분은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그러한 모이킹 이런 능력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서비스들을 이해를 하고 좀더더 창의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나, 예, 그런 것들을 요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5년차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유정보통신 기반, 여러분들이 이제 모이킹을 하던 보안 담당자를 하던 이 주유정보통신 기반의 그런 취약점 분석 평가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던 이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건데, 이 공공기관에서 나온 이 제안 요청서, 우리 RFP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대체 이게 어떤 것들을 점검, 뭘 요구를 하는가, 그런 고객들 쪽에서, 특히 이제 공공기관의 금융권에서 그랬을 때는 RFP를 좀 많이 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RFP 정도의 이제 그런 제출 방안들을 보면은, 주유정보통신기반 시설에서 이제 언급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사이버 공격 실전 훈련에 관련, 그다음 모이킹 시나리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구성이 됐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좋다. 어떤 시나리오로 여러분들이 점검을 했을 때 좀 더 창의적인 그런 것들, 접근 방식들이 있는가. 이제까지 했던 그런 웹패킹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단기성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아니고, 시나리오를 구현해서 어디까지 침투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도 여기서 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레드팀, 이제 블루팀, 그 다음에 이제 모이킹하고 대체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